첫 번째는 내용은 올해 11월 달에 있었던 이 수능 문제. 수능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가 여기 24번 문제로 선정이 됐는데 오답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앞으로 공시나 편입 시험에 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같이 한번 풀고 오늘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미리 단톡방에 여러분들 풀어오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맞죠? 네. 자, 우리 수업 중에 배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수업 중에 배운 대로 만약에 내가 적용이 안 된다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수업을 잘못 듣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합격으로 가는 공부가 아니라는 이야기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문제가 풀리면, 아, 내가 이 수업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거고. 자, 같이 해볼까요? 두 줄. 시작. 두 줄, in general, 그 다음 guessed 끊고, 그 다음에 하이는 역접의 however, 보이는부터 complex, 그 다음 what부터 마지막 두 줄, 다시 몇 줄? 두 줄. 위에 두 줄은 A는 B이다. 소재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of, 뒤에서 앞으로 한다 했겠네요. over tourism. tourism은 이거는 관광이잖아요. 근데 over 넘어섰다는 이야기니까 무슨 관광? 그렇지. 초과 관광. 시작.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 올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1000명이 와 버렸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인 관광이 되는 거예요. 초과 관광, 가인 관광. 그러면 가인 관광의 개념은 좀 따라해 주세요. 시작. 가인 관광의 개념. 그럼 이걸의 소재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잉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글을 읽는 훈련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러면 밑으로 가보는 거예요. 포기 문항에서 과잉 관광이 있는 게몇번몇 번인지 다 찾아보세요. 1번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있죠? 2번 있어? 없어? 없죠? 그럼 2번 답하면 안 돼. 3번은요? 예, 있죠. 일단 밑줄 꺼놓고. 4번은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있죠. 그럼 일단 몇 번을 제껴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2번 제껴놓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소재는 잡았으니까, 요 P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논거. 근데 이 논거가 여기 however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역점이 나오면은 논거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시작. 전환. 맞아요? 네, 그럼 글을 잘 보네요, 여러분들이. 그럼 위에 먼저 논거를 잡아야 돼요. 위에서 가인 관광의 그 개념에 따른 그 논거를 잡고 그걸 however 이하에서 마지막 주제물에서 뒤집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가볼까요? 가인 관광의 개념은 시작. rest on, 놓여져 있다. 시작. 뭐에? particular, 특정한 assumption, 우리 다 배운 단어예요. 가정, 시작. 특정한 가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에 관한? 사람들과 장소, 시작. 사람들과 장소. 근데 이게 사람들과 장소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 배웠죠?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뭐할수 있다? 묶어서 생략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선행사가 people하고 place 복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 들어가고 뒤에 비동사 are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common은 따라합니다. 주격보호. 시작. 주격보호죠. 관광 연구에 있어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시작. 관광 연구에 있어서. common 아시죠? 흔한. 시작. 흔한 그런 사람들과 장소에 관한 그런 특정 가정 위에 놓여져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논거 잡았습니다. 뭐죠? 관광의 개념은 논거 B가 뭐라고요? 관광 연구에서 흔한 사람들과 장소에 관한 가정. 시작. 관광 연구에 있어서 흔한 누구 이야기? 사람들과 뭐에 관한 거? 장소에 관한 그런 가정.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 읽어볼 필요 있어 없어요? 읽어볼 필요 없죠? 그 지금 가인 강강의 개념이 중심 소재 A고 그거의 논거가 사람하고 그리고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however이 들어갔잖아. 그럼 선생님이 항상 설명했던 말 뭐의 전환? 시작! 논거의 전환. 그래서 올해 수능생들이 이런 거를 학교에서 안 배운다는 이야기지. 여러분들도 다 수능 세대잖아요. 학교에서 뭘 배워요? 해석하는 거. 시작! 그 오로지 해석하는 것만 배워보고 이 전체적인 수프에 대한 소재와 논거 그리고 주제문을 어떻게 읽어가는지 출제자는 이걸 1분 안에 풀도록 항상 그런 글을 보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식의 옛날처럼 맨날 이렇게 문장 해석하는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의 내한 내용을 크게 봐야 되는데 안에 있는 걸 다 읽어버리니까 내용 자체를 펼치질 못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나요? 네. 자, 이제 주제문 가볼까요? Such as가 뭐예요? 시작. 뭐뭐와 같은. 시작. 그렇죠. 그럼 뭐뭐와 같은 place, 장소. 따라해보세요. 시작. 뭐뭐와 같은 뭐? 장소. 여기에 보면 지금 콤마가 있죠. 그럼 뒤에도 뭐를 찾아야 되겠어요? 어? 콤마. 됐나요? 어쨌든 간에 뭐뭐와 같은 장소를 가지고. 시작. 뭐뭐와 같은 뭐를 가지고? 장소를 가지고. 뒤에도 콤마 있죠. reason도 뭐예요? 어? 지역, 지역. 시작. 맞죠? 도시와 지역과 같은 장소. 그런데 저 위로 올라가 보세요. 아까 전에 장소, 사람들 가는 것은 전환된 논거 앞에 내용이죠. 대도서 맞죠?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나 장소는 이 가인 강강의 개념에 관해서 마지막 주제로 집약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However, 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시작. 그렇죠. 논거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수능생들이 이 마지막 부분이 해석 처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답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강의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려고 지금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김태동의 합격률 75%를 6년 연속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들이대더라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향대로 하면은 합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보세요. 두 번째 문장 갑니다. What 이하의 것은? 시작. 그렇죠. 이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What 이하는 무슨 취급한다고 배웠어요? 시작. 단수 취급. 대답서 맞죠? 그리고 해석 what은 어떻게 한다 했겠죠? 뭐뭐하는 것. 그렇죠. excessive. 초과적인 것. 그리고 out of proportion. 비율적인 것에로부터. 그런 것은 뭔가 초과적이고 뭔가 비율에서 뭔가 그런 것은 highly, 매우, relative. 시작. 상대적이다. 다시 매우 뭐하다? 상대적이고. 그리고 좀 더, 이것도 배웠잖아요. be related to는 뭐라 했겠어요? 뭐뭐와 뭐 되어 있다? 관련성이 있다. 대도서 맞죠? 뭐와 된 이하보다 물리적 capacity, 능력보다는. 시작. 물리적 능력. 그 물리적 능력이 뭔데요? 사람들하고 장소. 시작. 사람들하고 장소. 그것보다는 다른 에이스펙트, 측면에 더 관련되어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야 돼요. 가인 강강의 그런 개념은 여러분 수용 능력, 물리적 능력에 사람들하고 그런 장소적인 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뭐에 맞춰져 있다? 다른 측면에 관련되어 있다. 시작. 다른 측면에 관련되어 있다. 대답하십시오. 이해했습니까? 네, 그 다른 측면이 밑에 서치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Naturally 뭐예요? 자연적인 구. Degradation 뭐예요? 어? 뭐? 저항? 저하. D가 증가와 뭐가 있다 했죠? 추락. 그래서 뭔가 자연적인 어떤 지금 우리가 환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악화되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경제 누수. 시작. 경제
뉴스. 이런 측면에 다른 측면과 더 관련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해됐나요? 그러면 자, over tourism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몇 번 있어요? 1번, 3번, 그럼 몇 번? 4번, 5번. 그럼 논거. 자, 그걸 집약하는 말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나 장소적인 것이 아니고 뭐다? 다른 측면에 관련되어 있다. 시작. 다른 측면에 관련돼요. 가인관광의 그런 개념은 다른 측면에 관련돼요. 그게 바로 경제적인 누수라든가 어떤 기후적인 어떤 저하, 악화. 그거를 생각했을 때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5번. 사람들과 장소의 matter.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란 이야기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해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이해해주는 여러분들은 합격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대부분 많은 수험생들은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2025년 시험 출제 방향이 오늘 제시가 되었고, 국어하고 영어 각각 20문제씩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제가 제일 최초로 그 문제에 대한 방향을 오늘 분석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대부분 자, 오늘의 추론 비문학은 작년도 지방직 국어문제 추론 질문에 대답 단락의 개수 몇 개? 한 개. 시작. 그러면 한 개의 단락에서는 중심 문장은 몇 개? 한 개. 그거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문장? 뒷받침 문장. 그럼 중심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여서 한국어 문장을 읽는데 학습해야 할 글자가 적지만 한자는 그러면 두 개 나오면 무조건 세모 동그라미. 그러면 언어라는 범주에서 시작. 언어라는 범주에서 한글과 한자의 차이점 이야기하는 걸 그걸 뭐라 한다? 대조. 알았어요? 그러면 한글 한자에 대한 차이점 이야기구나라는 게 중심 문장이 나왔어요. 대답 알았죠? 그러면서 이러한 번거로움에도 한글과 달리 한자가 갖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연이는 어떤 부분의 장점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한자에 대한 무게중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에 대한 따라 뒷받침 문장. 시작. 뒷받침. 그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독해를 잘못하는 이유가 1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이긴 글을 작년 시험에 다 읽으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내용 치다 보니까 답은 냈다 하더라도 시간은 2분을 넘어서게 되는 거야. 그건 합격권이 아니라는 거지. 항상 비문학의 추론 부분인 부분은 중심 문장을 먼저 파악해놓고 나머지는 읽고 서칭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중심 문장이 뭔데? 한글과 한자의 무슨 점 이야기? 차이점. 그 중에 어디에 중심을 두는? 한자의 장점이 더 많다는 이야기. 알았어요? 한글은 따라고 마이너스. 시작. 한자는 뭐? 플러스에 중심을 맞춘다는 이야기. 가볼까? 4번. 시작. 의사만으로는 병을 고치는 사람인지 의로운 지사인지 구별할 수 없다. 한자. 애인에서 사랑을 했자. 애의 문장 성분이 바뀌더라도 애는 동음이어가 아니다. 그 다음 정수가 문맥상 깨끗하게 한 물일 때 정은 수를 수식한다. 한자 보이는 부분. 시작. 한자 보이는 부분에서 가령에서 애인 나왔나 안 나왔나? 대답하라 맞나? 근데 정수는 여기 찾으려고 해도 있나 없나? 대답하라 있나 없나? 없지. 근데 여기서 사고 이런 게 나오지. 그러면 이거는 정수는 없지만 이 한자 부분을 읽어가지고 추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은 처음이가 마지막 부분이가. 그렇죠. 마지막에 한자 부분을 읽어서 내용 파악해서 밑에 두 개를 갈라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볼까? 뭐에 대한 중심 문장을 놓치면 안 되고 한글과 한자의 무슨 점? 차이점. 한글은 마이너스, 한자는 뭐? 플러스. 이 사람은 선생님처럼 한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가볼까요? 한자로 전자는 사고. 위에 볼까요? 예컨대부터. 한글로 사고라고 쓰면 뜻밖의 발생한 사건인지 생각하고 궁리함인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이너스.
하지만 한자는 플러스예요. 전자는 사고, 후자는 생각사자가 나와서는 사고, 표기한다. 그런데 한자는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 않지만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게 돼 혼란을 야기한다. 가령 A는 문맥에 따라 애가 이 사람인 자를 꾸며줘. 그럴 때 국어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따라 관용어 시작. 관용어가 되고 이런 관용할 때 있고 인을 목조로 삼아서 이 사랑하다라는 서술어로 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알았습니까? 네, 그럼 가볼까? 정수가 문맥상 깨끗하게 한 물일 때는 그럼 뭐야? 깨끗하게 하는 물 됐나? 대답하라 맞나? 그러면 이거는 따라 관용어 시작. 관용어니까 이 깨끗할 정자 물 숫자를 꾸며주는 수식한다. 관용어 맞잖아. 그럼 동그라미. 한번 A인에서 A의 문장 성분이 바뀌더라고. 다시 말하면 관용어이나 소수로이나 시작. 관용어이나 소수로이나 이 애자가 동음이어가 아니다. 맞죠? 음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르다. 그건 아니죠. 둘 다 무슨 의미 되는 거죠? 사랑하다. 시작. 사랑하다. 꾸며주는 관용어이든 소수로든 사랑하다 의미는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일치 맞나요? 대답하라 맞나? 그 다음. 의사만으로는 병을 고치는 닥터의 개념인지, 의로운 지사인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뭐하고 똑같다? 사고. 시작. 한글로 사고로 썼을 때는 뜻밖의 발생한 사건인지, 생각과 궁리함인지 구별할 수 못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한자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됐나? 그러면 이거 맞지.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지? 1번. 한문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라는 그런 체계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대답 살았죠? 그 다음.